울주군의 장기 요양기관 두 곳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울주군으로부터 최근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. 울주군에 따르면 울주군 범서읍의 A 노인복지기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급여 비용 1억 900여만 원을 청구해 업무정지 124일과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. 또 범서읍 비노인복지기관도 장기요양급여 비용 690여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 적발돼 업무정지 20일과 과태료 50만 원 처분됐습니다. 두 개 기관은 같은 사람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해당 기관은 아직 사안이 진행 중이고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